바다곳간을 열기 위해 자리돔이 제물로 받쳐집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미끼를 줘야지, 미끼를. 낚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낚싯밥을 줘야지, 낚싯밥. 낚싯밥을 줘야 고기가 물지. 왔다. 힘센 방어가 미끼를 물면 팽팽해진 줄을 힘껏 당겨야 하죠. 보인다, 보인다. 기다리던 방어가 드디어 왔네요. 아, 방어! 방어, 방어. 10킬로 넘어. 10킬로. 15만 원짜리. 힘이 엄청 세네요. 다 차가버렸잖아요.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힘들지. 낚싯대로 하면 다 끊어져. 오! 물어서 당기는데도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네? 말 시키라고. 아니면 큰일 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거. 거친 제주 바다가 살찌운 힘센 방어와의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싸움이지, 싸움. 그녀랑 살라 그러고 나는 낚아 찰라 그러고. 근데 인간의 본능은 못 이겨. 싸우면서 내가 이겼잖아. 방어는 몸집이 클수록 맛이 있는데 5kg 이상을 대방어라 부릅니다. 어때는 막 흘리나 식어? 막 흘리나 그. 이거 뭐? 겨울로 가는 길목, 기름이 오른 제주 방어는 참치 부럽지 않은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부위가 있어요? 네, 형, 됐다. 신장이 반찬이라고. 다른 데 가서 만약 식당 가서 이만 못 느껴. 바다 곳간이 내어주는 넉넉한 인심 덕분에 만선을 향한 꿈은 제주 바다를 뜨겁게 물들이고 있습니다.